2023년 행복한 성도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또 하나의 새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함께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건축가는 새 건물을 디자인하기 전에 건물의 목적과 용도를 질문합니다. 이는 계획하고 있는 건물의 기능이 건물의 모양을 결정짓는 것이듯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계획하셨고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장에서 조립되어 나오는 물건이 아니고 세상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귀한 존재로 당신을 섬기게 하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는 의미 없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의 능력, 관심, 재능, 은사, 성격, 인생 경험이 모든 것을 주지 않으셨을 것이기에 다음 두 가지를 구별하고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영적인 은사들을 사용하기입니다. 은사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오직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능력으로 우리 각자가 특별한 존재가 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사는 없고 또한 모든 은사를 소유한 개인도 없습니다. 둘째는 마음의 소리를 듣기입니다. 하나님은 각각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분야가 있고 그 반대도 있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어느 곳에서 섬겨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을 외면하지 말고 대신 어떻게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돈을 벌기 위해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 일을 그만두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것이다 라는 말은 매우 안타까운 마음의 소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음을 믿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